오른쪽이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들어가려고 우등고속버스가 우회전할 겁니다. 버스가 길죠. 거진 한 12m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차 때문에 잘 안 돌아줄 것 같아서 빠방 합니다. 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여길 잘 보세요. 예. 자, 버스 갑니다. 차 좀 빼주세요. 예, 차 좀 빼주세요. 예. 왜, 뭐, 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차 빼고, 자, 천천히 도는데, 자,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하. 여기서요. 쫙 돌아갈 때, 돌아가는데 앞부분이 아직 안 들어가 있죠? 이제 가기 시작하죠? 가는데, 그런데, 아! 보행자. 네. 이쪽에서 보행자가 붙여서 쓰러졌습니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이게 다 여기 이게 다 보일까요? 어디다 다루셨어요? 블랙박스를. 그랬더니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쪽에 다 보이게. 아마 CCTV는 따로 또 있을 거예요. 버스에 CCTV도 있고, 그리고 네, 블랙박스 오른쪽에 또 달아놓으셨네요. 사각지대, 오른쪽 사각지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달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죠. 개인 합의를 봐야 되나요? 벌점과 범칙금,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이때요. 이때 내가 버스가 들어갑니다. 자, 우회전 들어가요. 우회전 들어갈 때 이때 아직까지는 7월 10일 전에는 보행자가 아직 없었으면, 보행자가 없었는데 차가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죠? 버스가 먼저 들어가고 근데 버스가 들어가는 거 못 보고 보행자가 왔다 그러면,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 있을 때만 일시정지예요. 앞으로 7월 12일부터는 건너려는 보행자 있을 때도 일시정지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사고 이제 CCTV를 봐야 돼요. 이것만 갖고선 안 되겠어요. CCTV를 봐서 차가 버스가 먼저 절반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비스듬히, 근데 거기 사람이 들어와서 끝부분에 비쳤다. 그렇다 그러면 저건 보행자 보험 의무 위반 아니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될까요? 저거 보행자, 버스가 들어갈 때는 보행자가 없었다. 근데 버스가 이미 들어가는데 한눈 발버둥 부딪혔다. 그러면 저럴 때도 버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버스에게 잘못 없다. 그러면 벌점도 범칙금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보행자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 버스가 못 보고 와서 부딪혔다. 그러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면 일단 벌점 10점이죠. 그 다음에 3주 진단 나왔더니 15점이죠. 25점이 부과됩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 하나하나나 똑같아요. 아, 형사합의하면 벌금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요즘 보통 1주당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요. 그럼 10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본다면. 근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대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거기서 벌금 다 나와요. 문제는 이제 벌점이죠. 40점 이상 되면은 그 정지가 되니까요. 면허 정지 되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분께 여쭤봤는데 아직 답이 없으세요. 운전자 보험에 언제 가입하셨나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게 옛날 거는 없는데요. 최근 것들은 2021년도 것도 일부, 보험사 일부가 있고요. 2021년은 거의 대부분이 6주 미만, 중대법규 위반 6주 미만일 때도 500만 원 형사비용 지원돼요. 그래서 형사비금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사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벌금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잖아요. 문제는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경찰이 처리해서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약식 기소했다. 그렇다면 다퉈야 되겠죠. CCTV 확인해 보세요. 차가 먼저 들어와서 먼저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면 횡단보도 사고 아니어야 옳겠고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서, 예,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대부분의 예전 거는 정식 기소됐을 때만 되죠. 그리고 약식 기소됐을 때는 판사가 정식 재판에 넘겼을 때, 그때만 되는 거죠. 근데 작년부터는 보험사들 중에
약식 기소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를 적극적으로 다퉈보시고요. 왜냐하면 무죄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해서 다퉈보십시오.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참 우회전할 때 참 힘들어요, 앞으로요. 여러분들께서 우회전할 때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조금 전에 보행자 없었다? 또 사람이 그 사이에 잠깐 여기 보는 사이에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